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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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닝 LPI 선물이 있다라는 거 아셨어요? 저희 중계진이나 선수들의 폴라로이드 카메라 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드린대요. 네. 죄송한데 그게 지금 몇 주 전부터 나갔던 건데 뭘 그걸 이제 와서 그러니까 제발 말만 뭐 이가희 PD를 존경한다 하지 마시고 이가희 PD가 뭘 연출하고자 하는지 네. 이해를 하고 오시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화법의 차이죠. 그러니까 예? 이걸 주는 건 알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입으로만 먹고 살려고 그래요. 저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. 사람이.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. 그렇긴 한데 예. 언제까지 그렇게 그 좋은 말만 하면서 네. 예? 그러지 말고 네. 좀 이해를 하고 좀 잘하란 말이에요. 알겠습니다. 이렇게 또 네. 터세를 부르시면 제가 네. 잘하겠습니다. 잘하겠습니다. 아니 뭐 제가 잘하겠습니다, 형님. 뭔 터세예요? 같이 왔는데. 저도 여기 지분이 얼마 없어요. 예. 알겠습니다. 오판산 선승이라 해서 약간은 루즈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훨씬 더 스피디하고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져서 정인호 해설의 표정이 네. 한껏 밝아졌습니다. 제가 많이 섣불렀습니다. 제가 이런 어떤 스타투 중계를 또 오랜만에 또 하다 보니까 네. 경기 수에 또 지레 겁먹는 이제 경기 전에 저뿐만 아니라 그 기술 감독님들 같이 한탄했거든요. 맞아요.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러면서 네. 하지만 역시나 뚜껑 열어보니 네. 괜히 이런 누리를 만든 게 아니구나. 맞습니다. 제작진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을 네. 했어요. 사실 기술 감독님, 카메라 감독님들 표정이 흑빛이었 네. 거든요. 네. 지금은 굉장히 환한 미소를 보여주시면서 네. 반갑습니다. 예. 오늘 재밌네요. 네. 오판삼 선수. 저희 글로벌 중계진이랑 이제 그 울프가 또 있잖아요. 네. 그쵸 그쵸. 울프 그 친구가 넥슨 아리나 바로 앞에 살았어요. 근데 출근할 때마다 네. 어찌나 그렇게 표정이 밝던지 네. 항상 웃고 있어요 그 친구는. 또 울프가 이거 잘하거든요. 이거. 왜냐면 제가 한번 네. 했었는데 네. 잘하더라고요. 잘해요? 네, 왜냐면 그 정도로 한국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친구예요. 그리고 진짜 그 이사를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저도 가끔 이제 행사 네. 뭐 이제 부산에서 하는 뭐 그런 거 갔을 때 숙소가 가까우면 이렇게 편하구나 이럴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그렇죠. 또 행사 네. 다년의 행사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더욱더 네. 신뢰가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좋은 거 아는데 왜 안 쓰겠어? 비싸서 안 쓰는 거 비싸서 안 쓰죠. 네. 일상생활이랑 똑같은 거예요. 맞습니다. 네, 있으면 편하죠. 네. 근데 오래 걸리고 비싸요. 맞아요. 저도 정인호 해설처럼 돈 막 여성분들한테 쓰고 이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 쓰잖아요. 정말 저 죄송한데 네. 저 근거 없는 저 이러다 진짜 저 e스포츠 최초로 같이 일했던 중계진 고소 들어갈 수 있어요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예. 시청자 네. 여러분들 즐거움을 위한 저희가 또 일꾼이었습니다. 상대방과 교전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보여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. 네. 확실히 컨디션이 좋은 두 선수입니다. 우정으로 김동호 선수가 변현우 선수와 이렇게 좀 자웅을 거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좋은 뜻 없을까요, 뭔가? 어떤 거? 어떤 느낌으로? 뭔가 뭐 치고받나면서 막 용호상 용호상반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다가 e스포츠 해설 경력 15년 정인호에서는 그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. 네. 이 단어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. 용호상반은 근데 요즘 잘 안 써요. 그러면요? 옛날에 나오죠. 그러면 옛날에는 많이 썼죠. 시간 자꾸 끌지 마시고 올드한 느낌이어서 그러면 뭐 어떤 거? 잘 안 쓰죠. 시간 자꾸 끌지 마시고 요즘에는 그냥 네. 듣기 쉽게 네. 치열했다 이 정도가 적당해요. 요즘에는 요즘 MSG 네. 그렇게 치면 안 돼요. 사자성어 막 그런 거 그렇죠. 비사욕어 이런 거 이제는 좀 이제 배척하는 시대잖아요. 고인규 해설이랑 그래도 중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. 귀가 빨개졌어요. 저 지금은 좀 당황했어요. 귀가 빨개졌다고요. 왜 당황해. 수트 대통령을 왜 귀를 빨갛게 만들어요. 사자성어 이제 한물 갔구나. 책도 책 괜히 산대. 용호상박 좋아하시는 네. 분들도 계세요. 네. 그러니까 뭐 세련되게 표현하는 사람 또 이렇게 사자성어 쓰는 사람 네. 또 그리고 저처럼 막하는 사람 다 있는 거니까요. 네. 이게 챌린지의 조합의 위력 아니겠습니까? 너처럼 막하는 사람이 좋아요. 이게 약간 내 스타일이에요. 작은 바람이 하나 있다면 네. 이번 시즌이 종료되기 전에 한 커플을 만들고 나오고 싶습니다. 한 커플이요? 커플이요. 한 커플은 제가 좀 성공시키고 좋습니다. 나 요즘 그 또 한 커플이 탄생했어요. 어디? 그 철의 그 정노철 감독이 e스포츠 일하는 신성한 바닥에서 네. 또 이제 커플 메이드가 됐기 때문에 네. 우리도 안 하라는 법 없잖아요. 한번 메이드 해보죠. 네. 네, 우리가 한번 정말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외로운 게이머들이나 좀 이제 뭔가 타깃이 있는 분들 얹어주시면 네. 저희가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. 오작교 믿고 한번 저희 네.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해설도 주무시면 안 돼요. 카메라 너무 왔거든요. 네네네. 어떤 그 큰 경기를 앞두고 네. 잠시 쉬었어요. 네.
저도 네. 그 뭔가 개워내야 되거든요. 아, 그럼요, 그럼요. 개워요. 개워내요. 뭘 네, 개워내요. 내 뇌를. 아, 경기 전에 뭐 개워내야 되는 네. 그런 작업을 한 거죠. 진짜 여러분 프로 방송인입니다. 네. 이렇게 힘들 때도 티를 안 내요. 카메라가 들어올 때 티를 안 내고 열심히 하다가 카메라가 돌아가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은 안 했잖아요.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정인해설을 위해서 진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가족 e스포츠 페스티벌 네 다녀왔어요. 행사를 다녀오고 또 중계를 하고 있는 정인해설입니다. 하지만 경기에 들어갔을 때는 절대 고개 숙이지 않고요. 절대 최선을 다해서 중계하는 네. 모습 네.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 반면에 고인기 해설은 스타트 중계 앞두고 절대 나가지 않는다, 외출하지 않는다 이런 신조를 갖고 있잖아요. 왜냐면 고인기 스케줄은 블리자드에서 관리해요. 그냥 스툴을 다 돌아다니니까 이게 중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.